이게 12억일 때 모습이에요. 굉장히 허름하죠. 근데 이게 150억일 때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12배까지 올랐지? 겉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거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왜? 저는 궁금해서 성수동을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있죠. 요게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수동이라는 곳은 원래 입지가 좋았는데, 수요가 들어오고, 교통이 갑자기 좋아지고, 일자리가 들어오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땅이 가격이 폭등했더라. 이걸 좀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지는 원래 좋았습니다. 부산의 전포동도 보면, 원래 서면과 가까웠잖아요. 입지가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이라는 곳에서 한강 딱 건너기만 하면 바로 성수동이 나오거든요. 마치 부산의 해운대에서 수영강 건너면 광안리가 나오듯이 약간 비슷한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교통이 이제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땅값은 강남역과 가까운 곳이 아파트 가격이든 땅값이든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원래 강남에서 성수동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2012년에 서울숲역이라고 해서 개통이 되자마자 바로 두 코스만에 강남까지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명해졌죠. 원래는 한 2, 30분 걸렸는데 갑자기 교통이 좋아지니까 4분 만에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호재겠죠. 성수동에 땅값이 싸면은 거기서 출퇴근 4분 만에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결론은 교통 접근성이 성수동은 좋아졌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여섯 가지를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 성수동이라는 곳은 공장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공장 자리에 서울시에서 이제 아파트, 과밀한 아파트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이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해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성수동 땅에 아파트를 못 짓게 서울시에서 막아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개발을 할수 있게 허용을 시켜줬어요. 그러자 뭐 롯데든 대우건설,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달라들어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쫙 지어 올리죠. 그래서 뚝섬지구라고 해서 여기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빈 땅이 부영 부지거든요.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도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결론은 양정과 약간 비슷한데, 원래 개발이 안 되었던 성수동에 개발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 좀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송동에 보면 웨이브시티 있죠. 거기가 원래 한진 CY 부지라고 해서 컨테이너 버스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크로 포레스트 아파트처럼 하이엔드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결론은 컨테이너 박스 보관하는 부지에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다. 인구가 늘어날 거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강남과 4분밖에 안 걸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트리마제, 우리 소녀시대 태연이 거주하고 있는 트리마제가 평당 1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60평짜리가 평당 1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갤러리아 폴에도 평당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결론은 공장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지게 해준 그 순간부터 입주하는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일자리도 있어요. 과거 이제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일자리가 약간 요런 느낌이었죠. 전업사, 자동차 공장, 이런 제조 공장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일자리가 어떤 거냐면 요런 IT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센텀 스카이비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낮은 건물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하면은 이 낮은 건물 위로 높게 지었죠. 높게 짓는 순간 과밀로 짓다 보니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식산업센터도 일자리 인구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금사동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센터 미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센터 미지구가 되면은 이 가까운 중공업지 땅의 금사동은 이런 높은 건물로 일부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는 곳을 잘 봐야 돼요. 건물은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서면이나 좋은 데를 보는 게 맞고요. 시간에 내가 투자하겠다 하면은 최대한 낙후되어 있는 곳을 많이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회사 사업들도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SM 엔터테인먼트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나 더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돌 그룹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트레이닝하는 센터도 성수동에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젠틀몬스터 이런 사업들도 들어오면서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계속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낙후된 곳에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아파트도 있고 이런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것도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일자리 있고 우리가 아파트 막 들어왔죠. 교통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같이 따라 들어올 만한 게 마지막으로 상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수동에 아무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막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카페 거리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과거 공장지대였거든요. 예, 공장지대였는데 골조를 그대로 둔 채로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카페와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힙한 상권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또는 대기업 팝업 스토어로 상권이 더욱 발달 중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업사 라인, 뭐 피혁, 이렇게 페인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수동이 이렇게 연무장길이라고 해서 상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거리, 전포동 카페거리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낙후된 곳에서 상권이 바뀌니까 결론은 이렇게 지금 팝업 매장까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보면은 보증금 35억에 월세가 3억 5천 정도 돼요. 예, 원래 예전에 전업사일 때는 월세가 5,60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임대료가 폭등해버리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이제 건물주들은 더 비싸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임대료가 폭등했다. 예, 결론은 공장 관련된 수요가 카페와 식당, 팝업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몰려오면서 그 땅의 이용가치와 월세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성수동이라는 원래 이제 성수동이라는 곳은 입지가 좋았었는데 교통이 갑자기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주거가 교통이 좋아지니까 주거가 유입됐습니다. 개발을 풀어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낙후된 공장이 새롭게 시대가 바뀌면서 IT 관련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상권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